기본형의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아무리 요리를 적게 한다고 해도 싱크볼, 쿡탑의 위치를 제외하고 나면 조리할 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밥솥이나 전자레인지를 상판 위에 올려둔다면 거의 사용할 공간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실속형에서는 빌트인 냉장고를 활용해서 반대쪽 벽으로 보내고 밥솥과 전자레인지를 수납할 수 있는 키 큰 장을 같이 배치해 주었습니다. 고급형은 보이는 저 뒷면으로 냉장고를 배치해 보았습니다. 양쪽 벽이 튀어나오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집의 본래의 공간 그 자체를 확보해서 보다 더 넓고 쾌적하게 주방의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물론 효율성도 놓치지 않고 쿡탑, 싱크볼, 냉장고의 삼각 동선을 가장 가깝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피로감도 훨씬 적을 겁니다.